시작되시고 가까이 오시고 권사님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중문교회 박영수 권사입니다. 꼭 중문교회를 강조하고 난리야. 그 중문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떤 놈이요? 황경동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간 경화증이 걸렸죠. 네. 간이. 네. 그 의사가 판정하기를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네. 판정 내려서 간 이식 명령을 명령받았죠. 네. 자, 마이크 소리 볼륨을 더 높여줘봐. 바짝 대봐요. 입에다 바짝 대봐요. 잘 들려요? 네. 자, 그래서 간 이식 안 하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네. 그런데 간을 이식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간을 이식해준다 그랬어요? 막내 딸이 이식을 해줬어요. 막내 딸이? 예. 이야, 그 참 딸내미 잘 돋네. 요즘 딸들은요, 엄마가 죽어도 간 이식술을 안 해줘. 우리 딸 전한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나한테 간 이식술을 해줄 수 있나? 그런데 딸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둘이고 아들 하나. 삼남매 있어요. 근데 아들 그 새끼는 안 해준대? 아, 그게 아니라 나이가 예, 50이 다 됐으니까. 아, 나이가. 예. 근데 딸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 38. 예. 딱 맞네. 그 딸도 결혼했죠? 네. 애기도 낳았어요? 남매 낳았어요. 둘? 네. 둘.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써먹을 건 다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식해주고 같이 죽어도 괜찮다. 이야, 이 아이들 우리 권사님의 딸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딸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간 이식할 때 양쪽 방에다가 동시에 눕혀놓고. 네. 그러니까 권사님의 배를 이제 딱 가르고. 네. 또 딸내미 배도 이제 가르고. 네. 해서 간을 절반 띄어가지고. 네. 그 엄마한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나도 간 이식 수술을 신방 가서 봤는데,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몇 시간 걸렸어요? 14시간 걸렸어요. 14시간? 네. 이야, 그러니까 그 혈관을 다 이어야 되니까 힘들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그 딸내미도 대단하지만 딸내미하고 사는 그 사위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위도 동의를 했어요? 네. 이야, 그 사위 그놈도 대단한 놈이네. 참, 요즘 그런 사위 없어. 그래서 간 이식술을 하게 됐는데, 이식술을 하고 나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몰라. 내가 보는 말만 대답해. 장경동처럼 말이 많아. 장경동처럼. 그러니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팠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지. 예, 호치. 아니, 대답을 묻는 것만 대답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취 수술 14시간 후에. 네. 이제 마취가 깨잖아요. 네. 깨고 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제일 어려운 게 간 이식 수술이거든.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맞아요. 요즘은 이식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데 이식하는 수술 그 가운데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우리가 먼저 번에 간증하면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마귀들이 저를 보자기를 찌려고 막 하는데 제가 순간 아 이거 마귀구나 싶어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아니 묻는다 대답해.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나타났어? 아 성찬식. 성찬식? 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물론 하얀 세마포를 입었겠죠. 예수님이 입었고 성찬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포도주하고 떡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나타났다. 네. 맞아요? 네. 나타났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권사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하얀 수저로요. 하얀 수저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지가 꼴깍 먹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삼삼신 네. 떡을 입에다 넣어줬다는 거죠. 네. 꼴깍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피니라 네.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받아 먹어라. 받아 꼴깍 먹고 받아 먹고 그 두 개를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그 이제 환상이 이제 끝났죠. 네. 끝났는데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얘기거든. 네. 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왜 이 권사님의 간증을 내가 하느냐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동의하시면 아멘. 네. 두 손 들고 아멘. 네. 자, 그때 이제 그 마귀 까만 마귀가 나타났다며. 네.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성찬해 주신 뒤로다가 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복면을 쓰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걸 뒤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귀도 컴퓨터를 할 줄 아는가 봐.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날 마귀 역사들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탄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저지하려고 별 바람을 다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게. 그런 뜻인데, 그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 막 뒤지고 있는데,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광 목사님을 죽여야 된대요. 아니, 마귀가 왜 또 나를 죽인다고 난리야, 또. 나를 죽인대요? 네.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은 애국하시고, 또 하나님 아들이신데, 네가 왜 죽여? 내가 이러면서, 정광 목사님은 내가 찍힐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 손 안에 독약이 제 손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약을 안 뺏기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 쳤죠. 몸부림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더니 걱정하지 마라. 정광 목사님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는 것은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어. 너무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간증을 장현동 목사한테 처음 전화로 들었거든. 너무너무 내가 울었어. 아하,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권사님의 기도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도 나를 지켜주실래요? 진짜요? 자, 그래서 그 환상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이 수술한 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죠.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